오늘 증시의 각을 또 한번 재봐야죠.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금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새롭게 오세요. 바뀐 스튜디오는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넓어서 아주 시원하네요. 네, 네. 뭐 저희가 뭐 괜히 그냥 넓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일종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 네. 아, 진짜라니까? 조금 네. 이렇게 네. 거리를 두면 이게 비말하기는 네. 침방울 날아다니기는 조금 먼 거리로 저희가. 네. 어떤 분이 정프로 김프로는 왜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냐? 우린 이미 늦었어요. 늦었어요. 저희는 더 봐야. 네. 의미가 없어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희는. 자, 오늘 각도기님께서 또 각을 재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 각이 좀 나옵니까? 오늘은 기사 회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사 회생했다고? 예, 기사 회생한 게 굉장히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그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탈리아에서는 뭐 하루에 5,300명, 미국에서는 4,000명 이렇게 늘어나고 이탈리아 사망자가 중국을 넘어섰다면서요? 네. 네, 엄청납니다. 지금 미국도 13,000이에요. 그럼 네. 14,000을 향해 가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공포감이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지금은 완전 공포감에 휩싸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언 내용들을 보면 뉴욕 주지사가 뉴욕에 있는 사람들 75%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도 말라 뭐 이런 식의 명령을 네. 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한 자유주의 국가, 그것도 자유 개인의 자유를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강조했던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얼마나 공포감이 심한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포감을 뚫고 선전을 했다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둠펀치가 날라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 저 둠펀치가 뻥 하고 날라온 건데 네.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받아 넘겼다, 네. 버텼다라는 네. 것에서 의미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황소 입장에서는 약간의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 종합 관전평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밀리던 것들이 한번 버텼다라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보냐면. 일단 국제 공조가 다시 되살아났죠. 전일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유럽의 7,500억 유로 그 채권 프로그램 돌아갔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았어요. 그렇게 안 좋았는데 추가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6개국하고 수합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전략 비축유까지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건 또 거의 대부분 나왔는데 어찌 되었거나 오늘 보면 가장 그 제 눈에 띄었던 것은 하이힐드 쪽의 스프레드가 좀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지는 네. 그런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나왔다는 게 네.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9개국입니다. 싱가포르까지. 예. 아, 그 9개국이에요? 예. 네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번 사건이 정말로 본격적인 금융위기로 넘어가느냐 고민들이 지금 상당하거든요. 예. 리세션은 조금 또 다른 측면이에요. 리세션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지금은 신용위기의 상황이냐라고까지 번쩍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9.05까지 올랐어요. 어제에. 근데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나왔으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제 보면은 저신용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중소형 주식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었던 에너지 기업들의 반등폭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이것은 하이힐드 쪽에서의 위험도가 소폭 감소했다. 예. 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더 커졌으면 이제 신용 위기로 넘어가면서 이번 질병 사태가 완전 일파만파로 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일단 한번 잠깐 쉬었다 아니면 예. 잠깐 막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의미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오늘 지표상으로도 이렇게 조금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 그 다우 같은 경우, S&P 같은 경우 0.47% 올랐어요. 네. 이게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다우는 0.95% 올랐고 나스닥이 2.3% 올랐고 네. 또 하나는 러셀은 4.7%나 올랐어요. 거꾸로 됐네요. 그렇죠. 원래 조그만 종목들이 있는 러셀이 가장 많이 빠졌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작은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건 신용도가 떨어졌던 기업들이 반등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업종별로 보면 업종별로도 에너지 관련주들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6.75%나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용도에 위기가 있었던 애들이 약간 기사회생했다 어제 장에서는 네. 그런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시장은 사실 전일
시작하고 나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황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7,500억 유로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빠져서 황당했었는데 어쨌든 상승하면서 마무리됐다. 이것도 이제 일단 이 정도는 좀 긍정적인 거고.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 확대가 가장 지금 불안했던 요인인데 일단 그거는 잠재웠다. 네. 하루는 그거 다행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달러 강세가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2% 수준의 달러 강세예요. 102.94입니다. 엄청나죠. 하루에 2%가 올랐고 다른 기축통화들은 다 2% 떨어졌어요. 네. 지금. 그래서 유로화도 거의 2%가 떨어진 1.06이고 엔도 110.89였습니다. 원화는 어제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보다 약 1원 정도 올라서 거의 비슷한데 장중에 훨씬 더 많이 올랐죠. 네. 그로 인해서 패닉성 상황도 훨씬 어제 커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우리 한국물 금리를 좀 보시면 요 금리로 넘어가서 금리 미국 금리하고 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물 금리 보시면 15bp, 16bp 올랐거든요. 네. 어제 한국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굉장히 커졌어요. 환율도 폭등이고 네. 금리도 폭등이고 주가 네. 폭락이고 네. 그럼 트리플 약세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 위험들이 커지고 있었다는 게 이제 이 국채가 이 정도면 네. 저 뒤에 말단 채권들의 금리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채가 이 정도로 올랐으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것이고요. 일부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위험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오후쯤에 통화수함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잠자고 있었던 시간이니까 어제 오후는 미국 뉴욕 기준으로는 뭐 한참 네, 밤이니까 네, 잠자고 있었던 시간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제 나왔어요. 네. 오늘 어제 저녁에 늦게 나왔는데 아 이거 오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사실은 굉장히 그 한국 시장이 그렇게 험하게 빠진 이유가 있었던 네. 거죠.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이랬었는데 요 신용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돈이 급했고 한국에서도 달러가 무지하게 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통화 수업을 통해서 한 곱이 넘어갔다라는 거는 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 거기다가 이게 있대요. 네. ELS를 우리가 잔고 굉장히 많거든요. 몇 조씩 있잖아요. 70조 됩니다. 네, 그런데 그 ELS가 이제 그 저 외국 저 미국이나 뭐 홍콩이나 이런 데 사와서 이제 그걸 패키징해서 파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주가가 확 빠져버리니까 네. 여기서 일종의 마진콜이 들어가요. 네, 저희가 이제 담보를 제공해서 가지고 네, 있는데 네. 그 담보 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최근에 가격들이 네. 모두 빠지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담보가 하락에 대한 마진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달러로 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갑자기 부족해진 거예요. 그 수요가 갑자기 늘었다는 거예요. 제가 네. 어제 다른 선물회사의 네. 외환 담당자하고도 네. 여러 번 통화해보니까 그걸 네. 얘기해요. 계절적으로 맞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것도 그 맥락입니다. 네. 네, 그 맥락에서 이거 정말 큰일 나게 생겼네 네. 할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게 공포가 세상을 종말로 이끌 수도 있다라는 걸 이번에 우리가 진짜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실물적으로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공포감이 커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로 상대방을 거래 상대방을 못 믿게 된 거죠. 네, 거래 상대방을 못 믿게 되니까 옛날 같은 돈 좀 꺼줘 좀 그래 갖고 와 이랬는데 돈 좀 꺼줘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상황이 딴청부려. 네,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인데 네. 공포감이 시장을 짓누르니 이런 상황도 왔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금리물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 정도면 뭐 큰 움직임은 없이 마무리됐고요. 네. 금값은 보합 정도 수준. 네. 그다음 WTI가 좀 올랐죠. 한 1.9%. 아니죠. 좀 더 많이 올라. 10.9%. 퍼센테이지로 사상최대로 많이 올랐어요. 예, 10.9%. 네. 10.9%입니다. 그 많이 올라서 그 이거는 이제 전략 비축류 건이었고요.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역할을 했어요. 이 부분까지 없었다면 미국 시장이 올랐을 거라고 장담을 잘 못하겠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가세가 되면서 미국 시장이 마무리가 잘 됐고요. 예. 다른 가격 구리 가격이 1.5%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상생은 2.6% 하락, 상하이는 약 1% 정도 하락했습니다. 어제 종목들을 보면 어제 장이 조금 독특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그냥 무난했습니다. 요즘은 뭐 한 2%면은 무난한 거니까. 예. 그
아마존 2.7% 올랐고 오히려 애플은 0.7%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6, 알파 1.8이면 빅테크 기업들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그냥 무난하게 끝났는데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6, 퀄컴 6.3, 반도체. 네. 그다음 유니버스 디스플레이는 11.5, 테슬라는 18.3.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계속 빠졌잖아요. 반등 날도 빠지고 계속 빠졌잖아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약간 저신용 기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장성은 매우 좋지만 예. 이 회사의 신용도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 거였으니까. 그래서 많이 빠졌다가 어제는 네. 그런 후로 오를 그렇죠. 때 같이 올랐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 신용 리스크가 확대 일로에 있다가 그게 소폭 감소했다. 예,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고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공포감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렇게 반등을 일부 해줬다는 것에서 의미가 네. 있다. 그래서 완전한 베어리쉬에서 황소가 잠깐 네. 고개를 들었다. 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끝에 보시면 뭐 그런데 이것도 갈라져요. 에너지 기업들은 좀 올랐어요. 그래서 보면 뭐 몇 가지 에너지 기업들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뭐 노블 에너지라는 건 무려 30% 올랐고 쉐브론은 4.25% 올랐습니다. 반면에 항공주는 아직까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거는 진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메리칸 항공이 11% 빠졌고 사우스베스트는 12% 빠졌고 보잉도 네. 4%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두 번 두 개 보잉 전 보잉은 사실은 이 항공기 제조업체고 네. 앞에 두 개는 에어라인이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비행기로 네. 이제 실어 나르는 회사인데 그게 로컬 회사들이거든. 네.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 로컬 내에서도 이동 금지를 하니까 비행기 탈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비행기 안 타면 저 회사들은 이제 큰일 나지. 왜냐하면 저거는 저 카고가 없다고. 대한항공은 그래도 버티는 게 카고가 있어요. 아, 카고. 지금 여객기를 화물선으로 운영하겠다는 네.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화물선은 오히려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 쇼핑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배로 실어나르는 것보다 비행기로 실어나르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거거든. 예. 근데 그 회사들은 카고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사람만 실어나르는 아, 그렇죠. 로컬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데 무슨 카고가 필요해요. 수화물이지. 네. 네, 그래서 그 이게 갈라지고 있다라는 것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 예.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화물이 는다는 건 소비가 이제 죽을 것이냐인데 예. 지금 이제 지표들을 보면 슬슬슬 나와요. 지금 일단 실업 어제 저희 장중에 나왔던 건데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가 28만 명 나왔어요. 지난번에 21만 명이었군요. 예. 7만 명 늘었습니다. 이게 한 주 전인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일하는 조공업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는 바로 잘라요. 예. 네. 네, 나오지 마세요. 이러면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주거든요. 그럼 요 다음 주면 월등하게 늘 거예요. 이 부분이. 실업률. 예, 네, 실업률이 네. 엄청나게 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준이 이거 뭐 0% 하는 거 미친 거 아니냐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드러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종 그다음에 뉴욕 주지사가 했던 얘기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 이상 자택에 그냥 머물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다음번 실업수당 그 청구건수는 엄청나게 늘 것이다. 폭증하겠네요. 예, 이거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3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가 나왔는데 기존에 36.7에서 마이너스 12.7로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주가 하락에 이미 반영 다 됐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네. 다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공포감은 시장에 아직까지 반영되는 과정 중이니까 네. 이 부분들은 진행형이다. 근데 과연 이 국제 공조 체제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만큼 저항력을 가지고 이 기관들을 앞으로 하이라이트 이 구간에 들어온 이 구간들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 네. 일단 지금 선물은 약간 또 빠졌다고요? 네. 좀 네. 마이너스가 나고 있네요. 네. 네. 자, 하여튼 뭐 이번 한 주 우리 증시 각국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참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예, 다음 네. 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은. 아시겠죠? 한 주만 쉬면 안 되나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